솔직히 말해주시오. 질문에 따라? 솔직하지 않다면 말하지 않겠소. 그럼 하지 마. 사내 중에서 가장 아끼는 자가 누굽니까? 장봉환. 그건 또 누굽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남자지. 내가 아는 남자 중에 가장 멋진 남자야. 정말이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니까. 외모면 외모, 인성이면 인성. 끝내주는 칼 실력에 이론까지 빠삭한 궁극의 존재. 최고야. 늘 새로워. 짜릿해. 그리 아끼는 자와 왜 함께하지 않고? 그러니까. 함께할 수 없어서 더 애틋하고 안타깝고 애달프고 환장한다 내가. 장봉환 그자 때문에 한숨 짓는 겁니까? 그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도 못 이루고 마음에 그늘이 지는 겁니까? 설마 너 질투하는 거야? 어이 귀엽기는? 귀엽다. 질투 맞습니다. 중전은 모두의 공공재가 아니오. 그러니 앞으로 우리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시오. 어명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마마, 나의 누이로 불리는 것도 나는 실수. 그리고 이래도 내가 귀엽소? 응, 귀엽네. 아주 귀여워. 나보다는 못하지만. 뭐야? 이 순정 만화에서 5조 500번은 우려먹은 것 같은 클리시한 심쿵 포인트는? 내가 이런 데에 심쿵할 리가. 있어? 진돗개 하나 발령. 예? 안 되겠어. 확인을 해봐야지. 확인요? 이게 몸의 마음인지 영혼의 마음인지 확인을 해봐야지. 하시죠. 확인. 좋냐? 환하게?